이전에는 각각 파워 IC, 네트워킹 IC, 슈퍼비전 IC 등을 따로 사용하시던 IC들을 하나의 IC를 사용하여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PCB 사이즈를 줄이실 수 있고 BOM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언에서 오토모티브 파워 기술 지원을 하는 노현경입니다. 최근에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설계 분야의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세계 각국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CO2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안전율을 요구하고 필요한 기능들만 깨워서 쓰는 파셜 네트워킹 기능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부품들이 늘어나면서 서로 간의 통신 네트워크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개발 사이클이 빨라짐으로써 개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자동차의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기능 안전 규격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 시장에서 이제 시스템 베이시스 칩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어떤 것이고 이제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SBC는 시스템 베이직스 칩의 약어로 ECU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전원 공급과 CAN, RIN 인터페이스 및 감시 기능을 결합한 IC입니다. 주로 바디의 게이트웨이와 라이트 컨트롤 유닛, 샤시의 기어 시프터, 파워트레인과 인포테인먼트의 온보드 차저와 텔레매티스 등 전원 공급과 통신이 필요한 전반적인 오토모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엔지니어들 이제 제품 설계할 때 이제 SBC를 채택하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각각 파워 IC, 네트워킹 IC, 슈퍼비전 IC 등을 따로 사용하시던 IC들을 하나의 IC를 사용하여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PCB 사이즈를 줄이실 수 있고 BOM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SBC 제품군들은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시는데 SBC를 사용하셔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셨다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SBC 제품군을 사용하시면 소프트웨어 호환이 가능하여 개발 시간을 훨씬 단축하실 수 있으십니다. 인피니언에 보니까 이제 SBC 제품군 이제 여러 개가 있던데 그 제품군마다 이제 구분 기준은 무엇이며 이제 그 선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피니언은 현재 라이트, 미드레인지, DC-DC, 멀티캔, 파워 SBC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파워 서플라이 방식과 네트워킹 방식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 먼저 파워에 따라 LDO가 들어가는 제품군이 요구되는지, DC-DC가 들어가는 제품군이 요구되는지를 결정하신 다음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통신 방식에 따라 CAN, RIN의 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셜 네트워킹 기능이 필요한지 유무를 결정하시면 최종으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SBC를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객의 이제 요구에 따라서 이제 그런 SBC 내부의 이제 기능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SBC의 여러 내부 기능들은 하드웨어에서 핀 세팅으로 설정하는 부분과 소프트웨어에서 레지스터 변경으로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사이드 스위치를 애플리케이션에서 PWM으로 제어를 해야 하시면 하이사이드 스위치 핀에서 외부 회로를 연결하여 설계해 주시고 SPI 명령을 통해 소프트웨어로 PWM 제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SBC의 제품들은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이제 인피니언 SBC를 채택한 엔지니어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인피니언은 이제 이러한 엔지니어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지원 계획에서 듣고 싶습니다. 인피니언에서는 고객의 개발 기간을 단축을 위해 여러 가지 설계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워 디스페이션 툴은 요구되는 전류 사항과 사용하시는 기능을 선택하여 미리 계산해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드 플라 툴은 DC-DC 타입의 페이지와 개인 마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N 위자드 툴을 이용해서 파셜 네트워킹 설정 코드를 생성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nfigure 위자드 툴을 이용해 데모 보드와 연결해서 직접 기능들을 테스트하시고 설정한 기능들을 코드로 바로 생성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어는 개발 실무에 필요한 유저 매뉴얼을 제공하고 FAQ 문서를 제공하여 궁금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실제 업무 시작 시 회로 리뷰와 테스트, 그리고 고장 진단 및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피니언의 이제 목표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피니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SBC 제품군들을 통해 고객이 차량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시 복잡성을 줄이고 개발 기반을 단축하여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시장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개발하여 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